헬로. 오늘은 복날 맞이해가지고 온나무도 넣고 능이버섯도 넣은 오리백숙 준비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냉동 능이버섯 한번 사봤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향이 아주 좋았는데 이번에는 건능이, 말린 능이죠. 말린 능이. 말린 능이로 한번 사봤습니다. 뭐 제품 링크는 달아놓을 텐데 관심 있으시면은 한번 구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백숙에 넣으니까 향이 아주 끝내줍니다. 아주 고급져요. 오늘도 맛있게 먹어볼게요. 짠! 저는 관상용이 아니라서 이렇게 C급으로 제일 저렴한 능이를 샀거든요. 와, 그래도 향이 너무 좋습니다. 훌륭해요. 오리가 너무 커서 먹기 무섭네요. 그냥 백숙은 밍밍해서 이제 못 먹어요. 백숙 드세요, 여러분. 술만 먹으면 속별입니다. 행복의 나라로 가버려!
국물은 따로 또 왔습니다. 아, 능이버섯 진짜 국물 끝내줘요. 끝장납니다. 너무 맛있네요. 컷! 부추를 원래 뻑뻑살 먹을 때 이렇게 초장 찍어 먹으려고 갖고 왔는데 거의 다 먹어버렸네요. 어머니 때가 되시면 이제는 오리가 몸에 참 좋답니다. 올 복에는 삼계탕 뭐 백숙 좋지만 오리 한번 같이 드시러 가십시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연휴 보내시고요. 멋스러우세요. 구독!